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질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빅마스입니다. 조승민 보여줄 것이고 조승민 선수도 박경현 선수를 어떻게 상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길을 조금 더 지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백핸드. 네. 조승민의 서브. 서비스 포인트.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느냐. 이 3 게임 때는 초반부터 얼마나 파고 들어가느냐의 싸움이에요. 예. 네. 그리고 경기는 동점. 서브권은 박강현에게. 선수와의 경기하고는 약간의 양상이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받아요. 네. 예. 탑스핀 정면 서비스 조승민. 백핸드 공격 성공.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 보여지고 조승민 선수도 오히려 조승민 선수도 박강현 선수의 공을 서비스 박강현 동점 상황. 벗어납니다. 리시브. 한 점을 앞서 있는 박강현의 서브. 템포 조절. 오, 대체 걸렸습니다. 같이 랠리는 되고 있지만 누가 조금 더 밀고 있냐, 누구는 버티고 있냐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백핸드. 점수는 두 점 차가 됐습니다. 박강현이 앞서 있습니다. 백핸드. 안에면서 쓰는 약간 포핸드로 넣어주는 거거든요. 예. 서비스 렛입니다. 박강현 선수가 3구 뭔가에 보여줄 거라 기대합니다. 조승민 선수가 랠리에서 먼저 넘어. 조승민 선수는 조금은 더 떨어져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여지네요. 예. 어, 기다렸다 들어올리려. 박강현 선수에게 조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박강현의 포인트입니다. 11대 두 번째 게임까지 잡아낸다면 개인 단식 순위는 원상복구됩니다. 하지만 첫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돌적이고 조금 더 파이팅 있는 저런 모습들 좋습니다. 네. 이것도 받아내는군요. 와, 하지만 발목을 지키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인트를 연결시켜주는. 예. 자 이번에 긴 서브 이후에 3구. 박강현 선수가 지금 자신 있는 공격으로 반격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스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백핸드 랠리. 그래서 한 번 더 버티고 한 번 더 코스 변화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전 걸어봤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승민 이번 랠리도 살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강현 코스를 변화하면서 백핸드 랠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조승민의 서브. 찔러봤습니다. 박강현 점수 두 점차입니다. 박강현 선수의 서비스 이어집니다. 박강현 오 그리고 조승민이 이걸 받아냅니다. 저런 실책들이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6대3입니다 자 그러자 그걸 성공해내는 박강현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조승민의 서브 리시브. 조승민 뒤로 물러나면서 조승민이 석점 앞서 있습니다. 자, 자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대5의 스코어입니다. 박강현 서브. 대각선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는데 7대6 한 점 차에서 박강현의 서비스입니다. 박강현 완벽히 노리고 들어가 봤습니다. 한 점 차가 다시 두 점 차가 됐습니다. 박강현 리시브 득점 서비스. 백핸드 플릭 그리고 사느냐 조승민 선수의 리시브에서 어떤 승부를 하느냐에 달려있죠. 자 마지막에 또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강현 서브. 자 박강현 선수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선수가 이번 게임을 가져갈 수 있을지. 박강현 이 기회를 놓칩니다. 조승민 박강현 듀스 너무 뼈 아픈 거죠. 그렇습니다. 서브 박강현. 조승민입니다. 자 조승민 선수가 넘기지 못하면서 또 한 번의 듀스. 다시 듀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거의 앞에 씁니다.
받지 못합니다. 조승민 13대 11 두 번째 게임 승리합니다. 자, 지금처럼 조승민 선수 첫 서브 조승민 선취 포인트 조승민이 갖고 있는 선수인데 오늘 미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포인트 탑승민 벗어납니다. 박강현의 득점. 자, 박강현 선수가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찔러넣기 득점 박강현. 어떤 박강현 다시 한번 서비스 강한 서브 효과를 봅니다. 득점. 이제 조승민 선수의 서브권 이제 올려봅니다. 회전이 조승민 선수였습니다. 승부 한 점차. 강현 선수의 두 번의 서브 이어집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공격을 잡더라도 자신 있는 거예요. 예. 조승민 재빠르게 한 점. 조승민의 서비스 이어집니다. 박강현 레시버 파이다. 조승민의 서비스. 조승민 받지 못하. 앞서 있습니다. 멀어집니다. 뒤에 높은 수준의 경기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강현 맞지 못해요. 조승민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승민의 서비스. 조승민이 먼저 올렸고 기회는 박강현에게. 예, 역전에 성공한 조승민 서브. 백핸드 득점. 박강현 선수 이번 서브권 두 번 중요할 텐데요. 자, 일단은 서비스. 두 번의 서브 모두 득점 박강현. 아, 서비스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8대 8 동점. 조승민 넘기지 못합니다. 조승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강현 게임 때입니다. 마지막 예, 포인트거든요. 오늘 경기를 끝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박강현. 박강현이 승리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게임의 승부는 11대 8이었습니다. 박강현 선수가 조승민 선수를 꺾으면서 이렇게 되면 두 선수가 모두 6승 2패로 다시 한번 게임까지.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You and I